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가 유동규 씨의 발언을 신뢰한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유동규가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그 이재명 측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유동규 씨, 고 김문기 씨, 이재명 성남시장, 그다음 여기 뭐 아마 저 비서관 김진욱인가 하시는 분 뭐예요. 이재명 출석 때 계란이 날아들었고 유동규는 이재명 거짓말을 좀 안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김문기를 절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는 호주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 씨인지는 당시에 몰랐다고 주장하자 유동규 씨는 김문기 씨가 두 명만 탈선할 수 있는 카드를 직접 몰아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중에 뭐 두 쪽 다 오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무려 8,600명 정도가 여러분들 답을 한 겁니다.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 씨, 이재명 씨와 법정 대면에서 갖게 된 소감. 유동규 씨의 검찰 진술, 법정 정원, 그리고 취재진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뢰한다가 94%, 약간 신뢰한다가 3%, 불신한다가 2%,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말이 여러분들 뻥이다. 유동규 말이 거짓말이다 이러면 하는 사람은 몇 프로인가 하니까 2%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표본 집단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는 여론조사와 달리 설문조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8,600명이란 것은 표본의 수라는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 겁니다. 94%가 유동규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 가지느냐 한번 보니까 상관도인님께서는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 본인 입으로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내가 저지른 몫만큼만 내가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상은 유동규 씨가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반대로 이재명 씨는 거짓말을 해야 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버티고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될 강력한 인센티브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입니다. 그리고 법정 진술이 거짓말로 판명됐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직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신문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뭐 두고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규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송유라 님께서 나라 꼴이 개판이고 부정부패가 판을 칩니다. 모두 밝혀서 구속시키시기 바랍니다. 독재정치 실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